네, 그야말로 전설께서 나오셨습니다. 야구 모자 쓰신 모습 빼니까 옛날 생각 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모습, 야구복 입고 더가웃에 계신 모습을 오랫동안 역시 유니폼 모자 썼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양복 근사하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거치프랑 예. 넥타이도 굉장히 잘 네. 어울리시네요. 멋지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700만 관중을 넘어서는 이런 야구 씨앗을 뿌리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수식어가 참 많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죠.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독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네. 프로필을 숫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숫자는 바로 1, 예. 19, 그리고 4입니다. 오, 그래요? 먼저 1은요, 1호를 의미합니다. 아, 1호. 예. 감이 오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서울 운동장에서 고교생 제1호 홈런을 치셨고요. 예. 국내 고교야구 사상 첫 일본 원정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려서 첫 승리의 주역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1962년 1월 1일부터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구장이 생긴 이후에 네. 제1호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그의 야구장에서 나온 유일한 홈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제1호로 해외 진출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1호 경기에서 첫 승리 감독이 되셨습니다. 1호가 참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19는요.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일본 프로야구 무대로 건너갔을 당시에 감독님의 나이가 바로 19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1군 선수로 무려 19년 동안이나 활동을 하셨고요. 이 기간 동안 일본 퍼시픽 리그에서 수위 타자에 오르는 등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주목받은 선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는요. 예. 한국에서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네. 1982년에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우리나라로 백희천 감독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때 MBC 청룡팀의 선수 겸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죠. 이때 4번 타자로 나서면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신화죠. 4할 1푼 1위를 기록하면서 전설의 4할 타자가 되셨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흐뭇하신 표정이 네. 네, 아주 정말 야. 대단하시네. 네, 네, 아주. 그분이 백인성 감독님이세요.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죠. 남자 아니고. 네. 근데 그때부터 팔자가 좀 글로벌하시긴 한 것 같아요. 참. 태어나기도 한국은 태어나기도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시고.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해방 후에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왔죠.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그때가 제가 6살 때 겁니다. 어유, 그럼 중국에서 네. 꽤 어린 시절, 네, 아주 그렇죠. 어린 시절은 중국에 네, 중국에서 있고 이제 아버님 고향이 원래 이제 그 평북 철산인데 네. 거기는 뭐 제가 한 2년 동안 뭐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예? 그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게 중국에서 태어났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살았죠. 그럼 야구를 접한 건데?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지금 저 장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적산 가옥이 많잖아요. 많았습니다. 네, 그때 네.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나서 네. 그 동네에서 사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글러브가 있었어요. 네. 손이 그냥 장갑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말이죠. 손가락 다 따로 그렇죠, 따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소음이 들어 있어가지고 공을 맞으면 공이 탁 튀어나오고는 그게 이제 동 그 집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을 하는데. 네. 하여튼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와. 악착같이 해가지고 다른 선 에, 아이들보다 좀 오래 공을 그러고 가지고 놀았죠. 그때부터 좀 재능이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성격도 좀 지기 싫어하시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에 싸게 트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다가 야구 선수가 되셨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당시 서울 운동장이죠. 네네. 그게 이제 동대문 운동장. 그렇죠. 거기서 고등학생으로는 처음 홈런 터뜨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그 동대문구장 야구장에 쭉 펜스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홈런을 친 선수가 없었고 그리고 대학생도 그렇고 일반 그 실업팀들로 홈런하는 게 자주 안 났어요. 볼 수가 없죠. 네. 뭐 근데 홈런 친다는 건. 뭐.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제가 이제 그 예선시합 쳐가지고 홈런이 됐는데 친 본인이 네. 홈런 된 것도 넘어간 건 뭐 모르고 네,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생각할 때 요새는 이제 홈런 딱 되면 루심들이 이제 손을 돌려준다고요. 홈런, 네, 홈런이라고. 홈런이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난 그냥 막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질 줄 아시죠? 뛰다 보니까 3루까지 간 거예요. 어. 그때 홈런이다 홈런이다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걸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꿈인지 뭔지 말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친 거죠. 홈런 딱 이렇게 치셨을 때 그 네. 짜릿한 느낌 지금도 기억나세요? 그때는 그걸 몰라요. 감정적으로 홈런이라는 건 우선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치고 나면 열심히 뛰는 걸로 뛰었기 때문에 홈런이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인닝이 지날수록 주위에 이제 선수들이 야 홈런 쳤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느끼게 됐죠. 네. 야 대단한 일을 했구나. 네. 그리고서 참 자 재미있는 것보다도 거기 이제 마트 케이스에 박명희 놔두잖아요. 꽂아두죠. 이제 그다음 치러 들어가는데 박명희가 없는 거예요. 제 박명희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야구경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누가 그걸 아마 집어간 거예요. 기념이 될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모르는 집어갔는데 방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명은 참 아깝게 한 방 치고 그러니까요.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될 만한 방명이가 없어졌고 그렇죠. 어쨌든 그럼 다른 방명이로 치신 거죠? 그렇죠. 62년 타이완 가서는? 네, 그렇죠. 그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 네, 그거는 이제 뭐 저 아시아인데 이제 대북 그 송상구장이라 했는데 네. 그 대북은 그 1월 달이면 태풍이 옵니다. 네. 장마철이고 네. 비가 많이 오다 이제 안 오다 하는데 참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게 제가 참 운이 참 좋아요 그런 거는 그 필리핀하고 시합을 하는데 레프트에서 홈 쪽으로 바람 불기 때문에 아무리 센 걸 쳐도 펜스에 넘어가지 않고 다 빠꾸해가지고 돌아와요. 네, 뭐 극단 심한 건 저 유격수나 그쪽도까지 이렇게 중간까지 못 얼마나 바람이 세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 태풍도 그렇지 않아 잠깐 멎을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 한 1분 동안인가 멎은 것 같아. 바람이. 네. 이렇게 빵 쳤더니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또 바람이 분 거야.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 성산구장 이제 대북구장 이제 그 아시아 대회를 위해서 새로 친 건데 그것이 제 1호 홈런이고. 네. 그래가지고 하늘이 도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직접 이제 도움은 없으니까 네.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은 뭐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을 돕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갈 때 그 1분 동안 먼저 되는 건 역시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장타셨나요? 기운이 원래 어릴 때부터 좋으셨어요? 근데 원래 저는 야구에 소질이 없어요. 예? 야구에 소질이 없다고. 단 야구에 좀 그 좋아해가지고 네. 남들보다 상당히 좀 미쳤죠.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전적으로 하겠다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상의를 했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야구를 해야 됩니까? 하실 때 그 선생님이 너는 뭐를 좋아하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제 형님이 야구를 했어요. 네, 야구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크게 빚을 못 받고 그래서 네. 아, 저 형님이 야구를 했는데 저 야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아, 그럼 야구를 해라. 그 인천이는 야구를 해도 좋고 공부해도 다 좋다 이게 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공부도 괜찮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장학생으로 저거 됐고 그러니까 6살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일본 고등학교 때 이제 일본 시합을 갔어요. 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명치대학하고 와세다에서 저를 이제 유학생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네. 명치대학에서 저를 이제 그 유학 초청장에 왔댔어요. 저는 이제 그때 고려대학을 가려고 다 입학원서 다 넣고 예, 그래가지고 그 대학을 이제 근데 못 간 것이 고려대학 입학 시험하고 연대 아니 저 일본 명치대학 가는 거하고 겹쳤어요. 아. 그래가지고 고대 시험 보는 날 가지 않고 예, 예. 집에서는 저 시험 보러 간다 나와가지고 산에 간 거예요. 북한산에. 제 집이 도남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사실을 네,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큰 저게 이제 시험 끝날 쯤 돼서 집에 내려오니까 예. 형님이 있더라고 아버님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더니 시험 잘 쳤냐 그래서. 아, 뭐 괜찮게 쳤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형이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한방 쳐가지고 말이죠. 네. 얻어 맞은 거예요. 그게 왜 때리냐 그러니까 너 시험 치러 간 거 어디 갔댔냐 이게. 그러니까 와, 알고 계셨네요. 네,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집에 오신 거죠. 아.
학교 가보니까 제가 그때 461번 수험번호? 네, 461번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없거든요. 그렇죠. 시험 보러 안 왔다 이거니까 집으로 취재 오고 이러니까 집에서 난리 난 거죠. 어디 갔다 했냐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울면서 유학 초청장을 제가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드렸어요. 네, 네. 그걸 이제 보여주고 나 일본 가려고 한다니까 아버님 그때 연세가 4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일본 가서 쉽지는 않으셨죠? 처음에 갔을 때 일본 저 도착해가지고 하네다 비행장 내렸을 때 그 기자분들이나 야구 이제 평원사를 와가지고 예, 목표가 뭐냐? 이게 나는 이제 이래서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10사람 중에 7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아마 1년 안 돼서 갈 거다. 갈 거다. 저까지는 안 될 거다. 3년이 된 것을 얘기한 사람이 한 3분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생각에 3년이다. 네.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하려면 3배 노력을 하면 되지 않냐. 3년이니까 3배. 네. 제가 머리가 좋았거든요. 단순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너무 깊이 생각. 그래서 깊이 안 돼. 아 그럼 좋다. 좋다. 세 배만. 내가 세 배로 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인데 점심 때는 선수 같이 하지만 허자해가지고 아침 그때 6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 점심 이제 아침에 이제 열심히 이제 2군 연습장 가서 하고 끝나면 거기서 또 한 시간쯤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밤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정말 딱 8시면은 시작해가지고 저는 자는 건 꼭 10시는 꼭 잡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3배를 제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정확히는 1년 5개월 만에 제가 1군에 올라갔어요. 연봉을 꽤 많이 받고 가셨다고요? 그때? 아, 그때는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전 돈에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일본 고등학교 때 시합 가가지고 일본서 고등학교 때 시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일본 스카우터들이 이제 프로에서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연봉? 아니죠. 계약금이죠. 아 계약금이라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약 지금 50 몇 년 전이죠? 62년도, 61년도죠.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지 집이 도남동에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이야. 예. 근데 그때 그 3억 원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예. 그 우리나라 한화로 하면은. 한화로 하면. 네. 그 3억 원이면 그때 집 한 채로 살 수 있는 집이 그 35만 원이면 제가 도남동 일대 요 땅이 그때 많았어요. 또 평지가. 그러면 그 일대 거의 그 산인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제가 이제 실제 갈 때는 그 제가 이제 그 일본 가게 돼가지고 일본 프로야구 계약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병역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1년 후에 돌아온다는 조건을 갖다 와서 이제 군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보통 계약금 10년을 계산해서 준다고요. 아, 그 3천만 그렇죠. 앵을 10년간이거든요. 아, 10년 계약금. 10년 후에 이제 보너스를 또 이제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이제 야구 공부하고 야구하고 300만 원 받고 가면은 구단에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지 않냐, 도움이. 네. 선수 길러놓고 돈 주고 길러주고 보내면 안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결국 1년 300만 원을 저한테 준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그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제가 19년 동안 있었지만은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 일본 처음 갈 때 3억 엔 받은 걸로 제가 아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수 없이 큰 돈이었는데 당시로서. 근데 돈은 컸지만 뭐 전 받은 건 10분의 1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도요. 네. 300만 엔도 그래도 엄청 컸어요. 네, 300만 원도 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라면 한 그릇이 일본서 35엔 했어요. 네. 우유가 8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유도 뭐 100엔 이상 하거든요. 그렇죠. 라면은 비싼 거 뭐 천행이 헌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환율을 따지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 어쨌든 가서 정말 보통 노력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10년 세월을 버티다가 10년 만에 1000경기 출전 그리고 100호 홈런을 기록하셨을 때 네. 감회가 참.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 야구 중독자가 됐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고 우선 져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한국 선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나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주말 운동만 했죠. 자, 지금부터 백인천 감독님의 보물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물 상자입니다. 짜잔. 오. 트로피가 들어있네요. 멋지네요. 네. 우와. 오, 굉장히 무거워요. 네, 무겁죠? 여기 보니까 수위 타자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한번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1975년도. 예. 그렇죠. 이거 제가 13년 됐죠. 일본 가신지?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일본서 처음 이제 퍼실리그에 이제 스위타자 해가지고 아. 준 트로피인데 이것은 저 일본의 유명한 그 조각가가 네네.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네네. 정말 그래가지고 귀한 거네. 이거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좀 자기가 이제 과보로 이제 적어보고 있죠.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트로피. 그렇죠. 네. 아, 첫 번째 보물이었고요. 네. 자, 이제 다음 보물을 좀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자, 두 번째 보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물은 참고로 백인천 감독님이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두 번째 보물 공개할게요. 자, 책 같은데요. 네. 보니까 스크랩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우와. 일본에서 활동하실 당시에 네, 스크랩들이 돼 있는 신문이네요. 저거를 그러면은 저거는 아닙니다. 일본서는 그 야구 팬들이 자기 좋아하는 선수를 저걸 다 스크랩 해가지고 말이죠. 아우, 3권이나 있어요. 매년 끝나면은 그 보내옵니다. 네. 아주 깨끗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됐으니까 뭐 그건 이제 50년 이상 됐는데도 아주 깨끗이 아직도 남아있죠. 대개 이런 건 여성 팬들이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여성인데 아직 이 남자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하나 쫙 해가지고 할머니 되셨을 텐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마지막 보물입니다. 네, 열어볼까요? 없는데 보물이 없죠. 어디 갔어요? 제가 이 보물은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네. 뒤에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가져오세요 그러면. 짜잔. 아~ 네, 어떤 네. 이건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요. 네. 여기에 홈런 19, 네. 타점 64, 베스트 10.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네, 그렇죠. 네. 감독님이 직접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플레잉 마네저로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치던 방망이인데 이 방망이가 많이 안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네. 만져봐도 네. 네. 마지막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자죽이 있죠. 맞은 자리가.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치고서 여기에 좀 안타깝게 부러졌어요. 처음에 이걸 이제 그 끝나고서 그냥 이제 부러져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참 그런 저거구나 해가지고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그때 지금 상당히 그 친구들도가 와도 너무 너무 좋다고 말이죠. 그 저는 그냥 평범한 이웃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네. 야구배를 잡고 딱 두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니까 오, 바로 기가 네. 오,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아직 그게 있겠죠. 지금 그 전설의 사활은 뭐 깨지 못한다 그런 저 평가도 있더라고요. 깨지지 않을 기록이다 이제 그거는. 근데 이걸로 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무슨 특별한 타법 비법이 있으셨어요? 네, 사실 그건 뭐 이 실력이 되는 것보다도 공을 때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힘으로 때려가지고 했지만 공도 동그랗고 방망이도 동그랗기 때문에 공에 스핀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스피드를 그러니까 힘을 주면 스피드 스윙이 안 됩니다. 힘 빼고서 팍 쳐야 되거든요. 힘 빼고 이 탁. 모든 스포츠는 뭐 다 예를 들어서 이 태권도라든지 이런 사람도 확 힘 주면 안 되고 가다 팍 치잖아요. 그 뭐 영화지만은 그 중국 영화 성형님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 팍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야구도 마찬가지 힘을 빼고 있다 팍 그렇죠. 야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뭐 이 일도 그렇고 야구도 운동도 그렇지만 하체를 안정 안정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시려고 생각하면 상체만 쓴다고. 그냥 가만히 힘 빼고 딱 해서 딱 쓴 다음에. 그러면 안정이 되니까 우선 하체를 안정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하체에 벌리고. 힘을 주고 다리는 어느 정도 볼래요? 뭐 조금 자기 어깨보다 살짝 넓게 이 정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붙여야 돼. 아. 네, 그거 짧게 잡고. 네, 왜냐면 길게 잡으면 힘드니까.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 피자가 던지잖아요. 하나, 둘, 셋 던지잖아요. 타자도 마찬가지보다 하나, 둘에 기다려가지고 둘, 셋에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리듬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절대 못 쳐요. 네.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노래 다 잘해요. 리듬을 한다 이거죠. 네. 리듬하고 타이밍 맞으면 딴 이게 쳐야 되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타자들 하면 칠 생각만 한다고. 아. 상대편은 이러면 못 맞춰. 절대 못 치게 던지는데 자기 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야 돼요. 아 던지면 아 하나 마음속으로 오늘 딱 부탁드릴 거 생겼네요. 그러면 이따가 백 감독님 노래 하나 그러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즐겨 부르세요 평소에? 뭐 다 이제 뭐 옛날 얘기인데. 음악 준비해요? 아니에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용히 아, 그러면은 짧게 잡고. 자, 공이 왔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네, 손을 모으고. 요 손을 요 귀 높이에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모든 스포츠는 복싱 선수도 여기 하는 사람은 힘을 못 써요. 다 여기 오죠? 요 귀 높이가 제일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높이 드는 그러니까 거네요. 힘든데요? 네, 가만히 보죠. 투수들이 볼 빠른 투수는 다 공을 여기에 지나가요. 그 타자도 여기니까. 그렇죠. 여기가. 멋있네요. 멋있나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예요. 셋? 왔어. 언젠가 식으로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네. 오늘 처음 저거 했는데도 한 달만 훈련하면 잘 길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또 남은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뭐. 네. 결국 일본에서 어쨌든 잘 나가셨잖아요. 그러다가 국내에 이제 돌아오시게 돼요. 네네. 네. 그게 1982년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82년에 국내 복귀 하셨는데 그때 감독 겸 선수로 1인 2역을 하신다는 게 좀 가능했나요? 그게? 왜 그렇게 제가 하셨어요? 이제 체력적으로는 그때 이제 일본에서 현역을 했고 앞으로 한 2, 3년 더 할 수 있었고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생겼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올 적은 없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생기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왔다가 프로야구 생긴다 해가지고 좀 아 그렇구나 프로를 좀 생긴다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게 한에 좀 맺혔으니까 그렇다면 프로야구 생긴다면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제 일본서 그 여러 이제 교포들이라든지 어른들인지 그 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더니 한국서 일본 올 때도 어려운 조건에서 한국 팬들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 보내줬으니까 지금 한국 프로야구 생긴다면은 우선 와서 자기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이제 제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프로라는 개념이 잘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했고 다 이제 알고 이 와 보니까 전혀 뭐 처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뭐 선수도 그렇고 뭐 야구는 아마추어 다 똑같은데 뭐 야구인데 무슨 직장이냐. 이거는 프로야구는 뭐냐면 직장인 야구는 야구를 못해도 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프로야구는 힘인데요. 프로야구는 그야말로 그건 뭐 야구에서 만약에 자기가 아웃되고 뭐면은 잘리면은 그 다음 달서부터 월급이 없습니다. 생활에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못 느끼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선수에서 좀 시켜야겠다. 그리고 연습도 뭐냐면 개인적으로 우선 자기가 남한테 이기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내 자신이 아직 체격도 적어대니까 내가 우선 내 개인보다도 선수에서 프로 선수가 어떤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네요. 네, 화약이 때는 그런 걸로 이제 한 거죠. 그럼 4할 타자 되신 거는 그러면 그거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와서 사실.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러한 뭐 기록이나 이런 욕심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솔직히. 예, 예. 단 한국 프로야구가 어떻게든지 자리 잡아야 되고 네. 그러한 이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왔기 때문에 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나는 왜 일본서 20년 동안 야구를 한 것이 역사 안 되면 저는 꽝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안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 갈 때도 철없이 가가지고 지났지만은 올 때도 똑같아요. 근데 갈 때보다도 올 때가 상당히 더 심각했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이제 가족도 있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할 때는 원래 이제 그러한 그 습성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됐고,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것은 뭐 지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시즌 중에 그런 전혀 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게 4월 칠 때도 마지막 시합에 지금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성하고 시합을 할 때 그때 투수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낙스라는 투수가 이제 던졌는데 그때 이제 그 유병만 코치가 이제 시합 전에 아 백감독으로 마지막 시합이니까 오늘 쉬고 다른 선수 내보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리고 조절하면서 타율 만든 거다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게 아닌데 유 코치는 4월 공 얼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어. 아, 자 본인은 그거 아무, 그렇죠. 그랬더니 관계 없이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난 마지막까지 내가 나가야지 안 된다. 홈스에서 나가서 그날 시합 이제 안탈 두 개를 쳤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마지막 타석에 들어갈 때 또 잡았어. 네. 아니 저 백안도 대타는 누구 내보내자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아. 근데 아마 본인이 나보다도 그걸 의식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날 마지막 타석에서 이제 또 안타를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4월 1분 1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낭중에 뭐라 하면 그 타석에 못 쳤으면 4월 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4월 아슬아슬하게 4할 때는 기록을 한 건데 했는데 4월 1분 1이고 4월 09가 틀리잖아요. 네. 네, 그러한 걸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감독으로 우승은 90년이죠. LG 트윈스 네, 그렇죠. 창단하면서 첫 사령탄 맞고 우승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MBC 청룡에 제가 이제 다시 그 계약이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MBC에 다시 가게 된 것은 이제 다른 구단도 얘기 있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감독 겸 선수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게 언제나 한이 맺혔고 그리고 이제 그 아 가는 거면은 내가 MBC가 많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우승을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도 그런 게 제일 자기 원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그 MBC에서 이제 교섭이 와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이 LG 구단으로 또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은 상당히 야구의 그러한 건 상당히 운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승을 하게 됐죠.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네. 이 승리의 비결이 네. 내기 야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기 야구 해도 되나요? 강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고요. 네. 근데 내기라는 것보다도 이제 이 프로야구 선수는 사실 그 돈입니다. 아, 프로니까. 예. 네, 야구를 해가지고 잘 성적 올리면 연봉이 올라가고 하는데 네, 네, 네. 돈에 대한 그 막 막 그런가 직념이라든가 우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못하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냉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선수들한테 승부욕을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아. 내기를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애들 뭐 경제교육 시키듯이 용돈 주면서 뭐. 그렇죠. 그런 관념. 네네. 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네. 그러한 것이 이제 돈에 대한 그 집중력이라고 할까? 네. 돈에 대한 그 하여튼 악착같이 내가 이걸 네. 잡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네. 그게 프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물을 유로 만드는 게 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갔다. 네. 그럼 팬들이 이승엽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 아 여기서 홈런 쳐줬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기대를 네, 그렇죠. 그걸 딱 쳐주니까 네. 이승엽 선수가 아,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쳐봐요. 네. 실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을 유로 만드는 것이 프로거든요. 아. 네, 네. 그것을 하는 선수가 역시 연봉도 많이 받고 좋은 네. 것이죠. 근데 야구 선수로서의 백인천 선수는 정말 화려했고요. 근데 감독으로서는 사실 이때 한번 승리하시고 포스트 시즌에 잘 못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참 저 잘할 때서부터 네. 이 바닥을 좋아했어요. 그때 일본 가서도 바닥 수업도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팀을 가도 팀이 뭐 아 저 팀 선수가 좋고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보통 이제 3년 걸립니다. 팀을 만들어서 네. 우승까지 그러면 어떠한 선수라도 야구 기술 같은 건요 그 야구에 대한 지식이 우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어떠한 분야에서도 다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한 걸로 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제가 가는 팀은 사실 LG 때 우승했지만은 그 베테랑 선수도 많았고 그 팀이 MBC 때 그 전에 아마 꽁치를 했다고 봐요. 예. 그 팀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이 단합해가지고 됐는데 예. 근데 야구 이전에 뭐냐면 선수들이 야구의 중독자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그때는 잘 됐죠. 그러나 예, 그것이 하루 이틀 안 되고 그때 이제 MBC 청년에 있던 베테랑 선수들은 저거 초창기 했고 그동안에 야구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고 코치들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맺혔고 그러니까 맺힌 사람끼리 만나서 야 그럼 한번 우리 해보자. 근데 헐리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한번 미친 듯이 미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합이 돼가지고 된 거죠. 아 근데 아까 영상 중에 보니까 뻥 스윙이라고. 뭐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봤지만은 그 김영달 코치가 얘기하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네요. 저는 그거를 지금 무슨 스윙이야?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달 코치가 코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한 걸 한 것을 좀